안녕하세요. 갓더 비트. 비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우리는 갓더 비트. 비트. 손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손 안 그냥 누가 더 오그라들게 하면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갓더 비트. 우리 어쨌든 어제 정했으니까 우리 그대로. 제일 스탠다드한 버전. 갓더 비트. 천천히 시작해.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니야. 그거 아니래요. 처음이라서. 아니, 하나 둘 셋 하면. 아, 안녕하세요. 갓더 비트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갓더 비트입니다. 멋져 알맞아 있어. 저희가 지금 뮤직비디오를 한번 저희끼리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뮤비 찍으면서 나름 비하인드가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 3일 촬영했잖아요. 맞아요. 3일 촬영했다. 3일. 아마 팬분들이 그걸 속속히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춥지 않았어요? 언니 유난히 추위 많이 타시죠? 나 진짜 많이 타 추위. 지금도 핫팩 들고 계시잖아. 나는 집 밖에를 안 나가. 안 나가요? 너무 추워. 저도. 언니가 추위 너무 많이 타서 우리 그 연습실에서 좀 더웠지. 슬기 나랑 쟤도 얼마 타시나 보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긴팔긴바지 입고 왔죠. 아 맞아요. 포도 챙기고. 포도 집업 챙기고. 저는 다음부터 나실 거 하는데. 온도차가 안 맞아. 어쨌든 우리가 3일 촬영을 했으니까 할 얘기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한번 리뷰를 시작해 봅시다. 네. 볼게요. 네. 이게 마지막 날 촬영. 맞아. 제일 막신이었는데. 네. 완전 막신. 아, 난 저게 저렇게 CG 들어갈 줄 몰랐어. 이거 너무 잘 튀어. 차이죠. 나 이때 태연이 모습 너무 좋아. 어우. 요즘 앞에 조금 해 좋아. 요. 여러분 아시나요? 오드 아이. 오드 아이. 아이 미소 너무 귀여워. 이모 같지 않아? 이모? 아 이상한 거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잖아. 목걸이 입고. 취미가 엔지 엄청 엔지 엄청난데. 이거랑 효과도 나올지 몰랐어요. 맞아. 야 태연아 한 건 했다. 여기 너무 예뻤어. 우리 여기서 막 진짜 주얼리 가격 계산. 맞아. 진짜 쳤었네요. 400억이래. 꽁트 근데 여기 태연이가 없어서 왜 없지 했는데 혼자 이렇게 걸어 내려왔어. 맞아. 그래서 뭐 훔쳐왔어? 저요? 어. 너무 보기 많이 피어시 훔쳐왔어? 설마? 피어시 훔쳐서 얼굴에 박고 온 거야? 근데 방도 너무 예뻤어. 아, 나 이때 웬디 복근이 맞아요. 너무 잘 보이지 않았어? 아, 맞아. 웬디 복근하고 웬디 입꼬리. 아, 맞아. 자꾸 땡겨주더라고. 한쪽만. 이때 슬기도 너무 예뻤어. 맞아요. 안 돼. 잠깐. 멈춰봅시다. 한번 멈춰봅시다. 빨라요.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었어. 나는 네. 태연이가 너무 혼자서 당당하게 내려오길래 뭐 하나 훔쳐온 줄 알았는데 그냥 훔쳐온 게 아니라 그냥 늦은 거예요. 회의에 늦은 역할이어서 늦었어. 네, 그래서 민망하게 슬기 어깨를 이렇게 어머 미안. 미안. 아 미안. 아니 피어시 엄청 요 강렬했어요. 맞아. 너무 잘 어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거세요. 그 미스터 때랑 되게 비슷해. 맞아. 아, 느낌이. 맞아요. 까만 머리에 앞머리 뱅. 아, 나는 그냥 웬디 복근밖에 안 보이더라고. 맞아. 아니 진짜.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그때가 좀 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기억나는 게 윈터가 되게 해맑게 요즘은 복근이 유행이에요? 요즘이요? 태연이도 복근이 보였고 그 유행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돼. 나도. 근데 그걸 너무 해맑게 유행인가요? 너무 귀여웠어. 아 귀여워.
아니 그게 우리가 이제 막 타이트하게 안무 연습을 하고 이제 뮤직비디오 찍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연습이 계속 되면서 펌핑이 되면서 뭔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맞아. 근데 나는 되게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아 이 유닛이 진짜 팀이구나라고 느꼈어. 하도 자주 보니까 밤이면 밤마다 모여서. 맞아. 우리가 그 시간에 춤을 출 일이냐고. 그렇죠. 맞아. 재밌어. 아직까지 뭔가 재미 설레고 새롭고 뭔가 진짜. 예. 나 서가대 보면서 이렇게 또 뭐라 해야 되지? 들떴어요. 어, 알지 언니. 들떴어. 들떴어요. 우리도. 아니. 아니 일단 테이블에 혼자 안 앉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네요. 언니 혼자 맨날 있었겠다 진짜. 아니, 그리고 애들도 지금 앉아있는 거 처음이에요. 오늘 테이블 자체가 처음이라서. 테이블. 아, 비대면이어서. 저희 그냥 의자만 이렇게 땡땡땡땡 했다가 수상하고 대기실 가고 막. 원형 테이블이 이렇게 돌리는 거 알지 마 이렇게. 어? 다시 볼까요 여러분? 네네. 네. 오 예쁘다. 그때 언니 메이크업도 엄청 강렬했어. 맞아. 아 여기서 민서 눈 화장이 너무 예뻤다. 아 뭔가 깔끔한 눈 화장이 되게 예뻤어. 감사합니다. 오. 이게 원래 없었던. 맞아. 맞아. 추가가 됐더라고. 와우 연마인. 오 와우 강렬 연마인. 어떠셨어? 학생님. 와 진짜 박수. 약간 되게 계산적으로 쏟아져가지고 싸는데 또 그 타이밍을 잘 감독님이 가지셨어. 박수 어떻게 치는 거야? 이 박수 칠 때도 이 카리스마. 너 어제 메롱하던데?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와 너무 멋있어. 과했나해서 다른 것도 안 했고. 아니야. 네 감독님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지. 근데 너무 멋있게 잘. 내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근데 여기 너무 멋있어. 맞아. 아, 우리 와우. 우리 되게 빨리 했어. 그치? 맞아요. 진짜요? 너무 잘하니까 빨리 빨리. 삼이. 와우. 아우 왠지 볶음. 오, 저 이빠도 좋아요. 줘봐 볶음 해봤어. 그거를 쓰시고 이제 약간 허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부동 자세. 어. 그 윈터 완전 짙어져가지고 윈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너무 웃겨 진짜. 자꾸 울면 그 선생님 들려. 그래서 한번 심지어 컷 하다가 중간에 이제 멈췄잖아. 맞아. 멈춰져가지고. 아니 감독님이 아 여러분 모두 진정하시고 멋짐을 보여주세요. 맞아. 멈춰가지고. 너무 우리가 해맑게 없어서 멈춰가지고. 그런 소리 때문에 또 우리가 왜 웃는지는 안 들리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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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나 싶었지. 오. 진짜 이상을 잘해요. 어? 이런 거 잘해요. 이상한 것만 잘해.
다들 이 차 안에서 찍은 씬들이 다 잘 나왔어요. 멋있게. 되게 좁았는데 여기. 맞아. 고개를 허리를 굽혀서 허리를 굽혀서. 그래? 나는 아 언니. 난 괜찮았는데. 이거 한번 뮤직비디오 리뷰가 아니라 수다 떨다. 맞아. 아니 그리고 너무 자기들끼리 예쁘다. 멋있다. 아니야 서로 칭찬해줬어 우리. 근데 이거 보니까 좀 그때 생각 많이 나는 거 맞아. 나 3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 갑자기 하루.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카니발의 대란이었지. 와 근데 우리 스텝백 찍을 때도 그렇고. 눈이 오네 항상. 아 그랬네. 그렇네. 폭풍 오는 때만 찍네. 그럼요. 진짜 나는 촬영할 때 와 여기 누가 봐도 갓더비트 촬영장인 줄 알겠다. 야 카니발이 왜? 세상에 있는 카니발 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엄청 많아. 어. 스태프분들도 진짜 많고. 맞아. 맞아. 수정할 때. 그리고 화이팅을 그렇게.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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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되게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파이팅 해주시고. 맞아. 맞아. 힘이 됐지. 소리 질러주시고. 소리 질러주신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래. 파이팅! 구성이! 맞아요. 구성이 엄청 멋있어. 맞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우리가 리뷰를 살짝 해봤고 이제 또 각자의 또 활동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시작이니까 2023년을 위해서 파이팅을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갓더비트 화이팅! 안녕! 안녕!